안녕하세요. 멋진 인생입니다. 곡성군은 수려한 섬진강덕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한 곳으로 14일을 맞은 곡성 세계 장미축제는 바가지 없는 음식문화로 수억만송이 화려한 장미가 관광객을 찾고 있는 현장은 지금 절정을 이루고 이번 주말까지 아름다운 장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축제장 안내도의 모습인데요. 주차장은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이 있는데 1주차장은 통제를 하고 관광객은 2주차장과 3주차장이 가능하고요. 입장은 정문과 후문을 이용하는데 주차장에서 가까운 후문 매표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관람 순서는 후문을 입장하면 나라별 장미를 만날 수 있고요. 소망정, 분수대 등 멋진 인생샷을 담으면서 진행하면 정문에는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미니기차를 탈 수 있고요. 정문을 지나면 드림랜드, 요술랜드, 체험관, 동물원 등 아이들을 위한 체험관이 있는데요. 체력이 좋으신 분은 모두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늘이 없으니까요. 여성분들은 양산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휴일에는 많은 인파로 혼잡해서 평일 오전 9시에 도착했는데요. 제2주차장에서 좌측은 후문 매표소, 우측은 정문 매표소 방향입니다. 정문 매표소는 거리는 조금 먼데요. 포터존이 많아서 정문으로 이동합니다. 오전에라 매표소가 조금 한가한 모습입니다. 입장료는 대인이 5,000원이고 소인 경로는 4,500원입니다. 매표 시간은 8시에서 20시까지고요. 입장권을 가지고 기차마을 정문으로 이동하고요. 입장은 구곡성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구곡성역과 1998년 폐쇄된 전라선을 활용해서 5월 세계 장미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하면 제일 먼저 장미 에펠탑이 보이고요. 좌측으로 기관차 매표소가 나오고 증기기관차 이용요금은 대인 9,000원, 소인 경로는 8,000원이고요. 기차마을 레일바이크 이용요금은 4인승 만원이고요. 운행거리는 1km, 현장 구매만 가능하고 티켓 발권 후 선착순 이용하고요. 일회순환 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우측으로 증기기관차 승강장이 있고요. 나는 장미공원 가는 길 방향으로 100m 진행하면 그러면 장미공원이 나오고요. 이곳에서 우측 전망대로 오릅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장미공원의 모든 모습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전망대 뒤로 행운의 보물찾기가 있고요. 전망대 앞으로는 시원한 분수대가 보입니다. 소망정에서는 소원을 빌면서 직접 북을 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좌측으로 2주차장과 3주차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라별 장미공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후문 매표소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행운의 장미를 찾아라입니다. 처음에는 행운의 장미를 찾는가 싶더니요. 포기한 사람들은 인생샷 담느라 난리 법석들입니다. 정말 곳곳에 사진을 담을 장소가 너무 많았고요. 곳곳에 인생샷을 담을 장소도 너무 많았답니다. 두 번째 방문할 곳은 돌담을 건너서 카카오 온실로 들어가 봅니다. 이곳은 2층 데크를 설치하여 위에서 열대야를 식물을 관찰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지금부터 수억만송이의 장미가 향운을 이루는 장미공원을 관람하겠습니다. 올해 장미축제는 We the Rose,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장미라는 주제와 The Red를 콘셉트로 열리는데요. Red라는 콘셉트는 로맨틱, 흥미, 진진함, 즐거움이라는 의미와 함께 빨간색의 강렬함을 표현했습니다. 장미공원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장미 터널인데요. 고백천사의 미로원과 함께 장미 터널은 5개 정도가 있고요. 쉽게 볼 수 없는 전 세계 명품 장미를 한 곳에 볼 수 있는 104여 종의 5월에만 볼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회입니다. 수억 개의 장미가 지금 가장 화사하게 피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분수가 나오고요. 인생샷 포토존 장소가 그만입니다. 수많은 장미 외에도 이름 모를 여러 가지 꽃들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장미를 키우는 유럽의 농부와 어깨동무를 하고
포즈를 잡아보고 큰 코도 만져보고 카우보이 모자도 만져보고요. 꽃을 들고 타장에게 인생샷을 남겨봅니다.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전화하는 모습이 정말 현실 같은 포토존입니다. 여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여기 곡성 장미축제 왔는데 꽃이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 관광객도 너무 많고 너무나 좋아. 후문까지 왔다면 다시 정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나라별로 장미공원은 첫 번째 중국 장미원입니다. 인간이 생겨나기 전에 장미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동양에서는 BC 1000년 중국 주나라 때 최초로 장미라는 문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매년 30만 명 이상이 찾는 곡성 대표 세계 장미꽃 축제. 3일 만에 벌써 10만 명이 넘어섰고요. 축제장은 늘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 즐길거리가 가득하여서 7만 5천 평방미터에 가득 채운 장미향에 취하고 싶어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장미가 뽐내는 모습을 실컷 감상하였고요. 중앙광장 특설무대에서 피로를 풀면서 잠시 공연 모습을 감상하고요. 그리고 중앙광장 특설무대 우측으로 MJ 세대를 위한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음악 분수대 날이 무척 더운데 이곳 주위만 시원해서 한참 휴식을 취합니다. 이곳 주변에는 놀이기구, 대관람차, 바이킹, 회전목마 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잠시 동물농장도 구경해 보겠습니다. 동물 먹이는 당근이 1,000원인데 당근을 주면 귀여운 토끼들이 벌떼처럼 모여들고요. 날지 못하는 새로 알려진 타조. 배고파서 그런지 강렬하게 달라들어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 밖에 염소 등 여러 동물이 있었는데요. 더워서 그런지 그늘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대장간 체험, 말타기 체험 등 많은 시설들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도깨비 요술랜드 체험관을 관람하겠습니다. 물고기 잡기 등 아이들 놀이기구가 많았는데요. 방마다 벽면에 놀이기구 사용 방법을 적어 놓았습니다. 2층까지 수많은 놀이기구는 하루 종일 해도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어쨌든 나는 대장 도깨비 찾기를 체험을 했는데요.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 나올 땐 식은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진행 방향은 사방으로 유리로 된 문인데요. 나가는 출구는 저 앞에 보이는데 유리가 막혀 있어서 머리를 부닥치고 몇 번을 하여 손으로 더듬어야 그 다음 문을 확인이 가능할 수 있어서요. 담력이 약한 사람은 정말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어둡고 으시시하고 그렇다고 뒤돌아갈 수도 없고 저 앞에 출입구가 있어서 진행해 보지만 유리가 막혔고 또 저 앞에 문이 있어 진행하지만 유리가 막혀 있었고요. 약 5분 정도 지나고부터 약간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못 나게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조금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휴, 이제 겨우 출구를 찾고 환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난 빛이 이렇게 고마움을 느껴보긴 난생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깨비 등불을 보면서요. 곡성 장미 세계축제를 마무리합니다.